그냥 재미있죠. 얼마나 내가 따라다녔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단 마크를 할 때 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텐데 정말 아예 게임이랑 관여 없이 한 선수를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수비할 때만 쫓아다녔고 공격할 때는 또 공격을 나름대로 뭐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만큼 잘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로 했으면 얼마나 더 악착같이 하셨을라고. 집까지 따라갔겠죠. 당일날 미팅 시간에 이제 선수 이제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죠. 경기 당일날. 뭐 황사님이 언제 그거를 뭐 분명히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결정을 그날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했죠. 글쎄요, 뭐 그랬던 선수가 커리어상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수가 필로 선수를 전담 마크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은 제가 그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에게는 기분 좋죠. 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상대에게 기억을 남겼으니까. 네. 뭐 저에게 퍼디난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저를 부르는 건 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지성이라는 이름을 네. 다 불렀었는데 결국 맨녀 와서 그 이름이 이제 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리오 퍼디난드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퍼디난드가 어떤 그런 이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들이 있었나 봐요. 뭐 지지지지 유넷 하는 뭐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듣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이제 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죠. 그래서 불러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저를 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게 이제 거의 입단 하고 나서 거의 하루 그러니까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되어서 그 이후로 다 지라는 이름을 저에게 불러. 모든 선수들 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그렇고 상당히 축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지능적인 수비수였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시야도 상당히 넓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다이렉터나 그런 직업을 직책을 맡았을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그런 또 유머스러운 부분도 갖고 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성격적으로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내가 소속팀에 있을 때 잘했구나. 그만큼 팬들이 기대한 만큼의 모습을 보여줬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죠.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라 아시아 선수가 너무나 적었던 상황이었고 지금과 비교해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그만큼 내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저를 채찍질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끔 만들었고 또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만큼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라는 각오를 계속해서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뭐 부담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를 책질질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조언을 해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하는 건 부상 조심하라는 것 하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선수 자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저는 큰 부상을 겪었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때는 부상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잘 해내고 있죠. 뭐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보여준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한 시즌 한 시즌 지나면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이번 시즌보다는 또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지금 현재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 또 아시아 선수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아시아 선수나 아시아 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유럽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아시아 최고 선수는 차범 감독님이기 때문에 굳이 그 밑에서 둘이 싸워봤자 아직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죠. 네. 흥민이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차범 감독님과 아시아 최고 선수의 자리를 놓고 다툴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흥민이가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타이틀을 지금 현재 가져온다면 너무나 좋죠. 차범 감독님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과거에 보여주셨고, 하지만 또 새로운 팬들에게는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한국 선수가 계속해서 배출해 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계속해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차범 감독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뒤에 누구라 그 넘볼 수 없는 선을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가까이 가서 그 선을 넘기를 희망하는 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심이 당연히 섞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보러 오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지금 뭐라고 말할지. 라이브는 보진 못하고 하이라이트 그때 다른 데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뭐 흥민이 다운 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너무나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맨시티를 상대로 한 번도 골을 넣은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웠죠. 네. 뭐 맨시티가 졌기 때문에. 네네.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뭘 언급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축구인으로서 한국 축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성인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This is 오만이다. 골티비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